네, 안녕하십니까. 아, 8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 것은 분명하죠. 감정의 동물 인간. 여자가 특히 한을 품으면, 가슴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한여름에 소리가 내린다. 그런 말 있다고 했죠. 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가슴에 한을 품으면 죽지를 못하고 한을 품으니까 뜨거운 한여름에 비가 아닌 서리가 내린다. 네, 섬뜩한 얘기입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죠. 고양이 지가 도망갑니다. 고양이가 추격합니다. 잡아먹으려고 도망 달려가던 지가 막다른 공물에 들어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으니까 달려드는 고양이 다리를 콱 물어버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이판 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네. 지도 감정이기 때문에 고양이 다리를 물고 죽겠다. 같이 죽자. 네. 오늘 본 기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롱비치 항구, 샌페드로 항구가 아닌 우리들이 두고 떠나온 서해 백령도 북방 한계선 아래에서 지금 어제부터입니까? 아마 유사일의 처음일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때도 구경하지 못했던 코리아 아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군이 총동원해서 단독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분노에 찬 우리 서울 국방부가 북한 게이트 입구 앞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네,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제 그저께 서울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까불지 말라. 우리 코앞에서 군사 훈련을 하면은 우리 북한은 물리적으로 어떤 물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반격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오늘 내일 모레 한 3-4일간 진행됩니다. 5일간. 우리 서울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 탈이 없는지,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훈련이 끝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초 시도한 우리 한국군의 뿔딱이 난 훈련, 천안함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불굴의 어지,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한국군이 시도하는 최초의 대북 액션, 북한의 물리적인 반격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딱 들어온 신문에 보니까 차기 대권주자 미래 근력자라고 하시는 박근혜 씨에 대한 문제 아닌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 이분이 친박계에서 부탁을 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래 근력자 박근혜 10가지 항목 중에서 자격 중에서 말이죠. 자격 요건에서 7가지는 우수하다. 그러나 3가지가 좀 문제 있다. 왜 고집부통이냐.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다. 좀 유연성을 보여라. 아마 세종시 원안 고수 문제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도 했겠지만은 원칙 고수하는 이 박근혜 아버지 때부터 해서 그 20대 나이에 통치권을
곁에서 간접으로 직접으로 체험했던 이 박근혜 씨,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배울 점은 많습니다만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지적을 한 것을 볼 때 박근혜는 좀 민주주의 개념이 좀 부족하다, 민주주의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많은 국민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혹은 2년입니까? 딴다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자의 그 3, 40년간 언론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에 의하면 박근혜나 과거 김영삼이 전직 대통령 등등 능력을 볼 때 그들의 힘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경우는 MB 이명박 대통령과 사전에 좀 담합을 하는 모종의 협상을 하는 그런 결실을 갖고 경선 후보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것이 본 기자의 제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스를 한두 가지 언급하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 본 기자가 미국 연방 수사국 등에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죽은 사람 호적을 받아와서 무릎부룩하고 있겠죠. 어느 나라 이 전문 해커들, 인터넷 해커들이 장난을 좀 치는 모양인데 죽은 사람 호적과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죠. 그래서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은 우리 한국인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가 20년 전부터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한국 여의도에는 약 100만 달러 되는 부동산 집도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돈이 없다, 저소득층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부 돈을 받아먹는 아주 싸가지 없는 입점들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해야 될 노인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서민 아파트에 돈 많은 놈들이 수입 기록을 조작하여 수입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편유를 내고 입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와서 하는 일 없이 미국 돈만 받아 챙기는, 미국의 혜택만 있겠다는 이 한국인들 몇 사람, 본 기자도 저소득층에 가입을 해서 정부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시험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한국인들 좀 각성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송의 뉴스 초점은 역시 LA도 반정부, 반체제, 친북 반미 세력들이 좀 준동하고 있다, 본 기자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동양 선교교회 재판이 끝났고 주차장 재판 문제는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회를 장악하신 장로 몇 분 되시는 분들, 40년 전통의 동양 선교교회를 자기들 멋대로 운영 교권 당권을 행사하지 말고 항상 교인들에게 사전에 사후에 승인을 받고 단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등등, 또 선거를 할 때도 투표를 할 때도 공정하게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편법이나 반칙이나 사기성 투표를 한다면 안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LA 한인 회장 두 사람, 남자 여자, 이 사람 두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통, 통합, 협상하여 한 사람이 양보를 하면 또 될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문제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문제 결과는 본 기자의 추측입니다. 앞으로 3, 4개월 안에